지금 위에 썬팅 상태가 어때요? 기존 썬팅이 지금 루마로 시공이 돼 있어요. 썬팅을 벗길 때 가루가 나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다 해야 되고 뒤에 열선 유리 같은 경우는 이 루마보다 더 아랫등급이 썬팅이 들어가 있는데 색이 다 빠졌어요. 열선이 나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안 나가게 그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전면은 또 안 돼 있고. 아 이거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전면은 안 돼 있어요. 사실 복잡한 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가 본딩을 뜯을 때 이 본딩을 뜯는 약재들이 있어요. 불려가지고 근데 그 약재가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이런 내장재나 이 유리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 가다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물구멍으로 다 들어가면 이 내장재가 손상이 돼서 저희는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기본 샴푸로 이걸 유리를 불려요. 그래서 뜯을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본딩이 좀 남아있어서 칼로 제거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플라스틱 칼로 제거를 해요. 사실 제작업 비용은 저희는 한 10만 원 받아요. 비용을 뭐 크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기존 필름 제거해야 되니까 그 뿌리려고 커버링을 하는 거거든요. 작업 전에는 전체 다 커버링을 다 할 거고 이제 제거 작업할 때도 이제 물을 쓰니까 여기 이제 얼룩 생기지 말라고 여기 일단은 커버링을 지금 해놓는 거고요. 이게 네일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 필름을 처음 개시를 하면 3-4cm를 좀 잘라줘야 돼요. 이런 거 아끼지 않고 자릅니다. 면이 있잖아요. 면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공본드처럼 이 색깔이 이게 본드예요, 본드. 근데 이게 열을 대게 되면 오래된 차들은 본딩이 이게 떨어져요. 틈을 많이 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쏜다고 해서 좋은 게 적당히 잘 써야지 이런 트림도 보호를 하고 이런 필름을 뜯을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랜저는 전면 필름이 30% 정도, 33% 정도 나오는 거, 투과율이 그렇거든요. 카메라에 나올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전면에 많이 하는 농도예요. 이 30%가 뭐 이 밑으로 뭐 15%, 뭐 20%, 15%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전면에다가 30% 아래로 하는 거는 너무 어두울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밝은 데보다 갑자기 어두워지면 눈이 안정화가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운전하고 뭐 사이드 미러도 보고 후방 미러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그래 버리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면 30%, 측후면 한 15%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포포프티 클래식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중상급 이상의 필름이고 시공가가 그래도 제작업비 포함하면 90만 원이 넘어가는 필름이다 보니까 저렴한 필름은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율은 거의 대부분 99%가 나오고요. 적외선 차단율은
30% 기준으로 해서 48%, 15% 기준에서 58%. 이 후퍼옵틱의 이 필름이 가장 좋은 거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비율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 네. 저는 운전할 때 좀 예민한 편이에요. 바퀴가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선명해야 되고 그게 좀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좀 더 하이엔드로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 프리미엄 나노세람이라는 이 필름이 있어요. 그 필름을 또 추천하고 그게 되게 하이엔드예요. 더 하이엔드는 드레이라는 필름이에요. 뭐 전면 시공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필름인데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매장은 또 지벤트라는 필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필름은 이번에 신생 필름인데 냄비가 높지는 않은데 쓰는 이유는 저만큼의 성능을 내는데 저 정도의 가격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아직은 뭐 냄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가성비 있게 추천을 좀 해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클래식이나 뭐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뭐 KBR 시인성 굉장히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른 필름들을 제가 썼었어요. 저도 뭐 여러 필름들이 많지만 그래도 메이저급 이상을 썼었는데 뜯고 나서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찍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1년, 2년이 지났는데 후퍼옵틱만 떨어지는 수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운전 성향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 환경에 따라도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상 유지가 된다. 저희 주력이 뭐냐면 포르쉐 쪽을 좀 많이 해요. 포르쉐나 뭐 페라리 같은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트럭도 저희는 할 수 있고요. 이번 예약된 거는 포르쉐 GT3 두 대, 그다음에 맥라렌 한 대 이렇게 있고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실력에 자신 있어서 아 당연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에요. 더 어려운 차도 많아요. 하프 시공이 아니라 통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특정 필름이 하프 시공을 해야 되는 필름들이 있어요. 그 필름 아니고서는 다 웬만하면 통 시공합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차에 시공을 해서 운행을 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스타일이. 이게 타사 브랜드의 필름들을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후퍼옵틱 필름만 저한테는 항상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필름을 선정을 한 거고 저희도 취급을 하고 있고 저녁에 예민할 때 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운전을 못하겠어. 그리고 막 썬팅을 다 뜯고 타는 적도 많고 진짜 그 정도예요. 근데 후퍼옵틱은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직접 제가 써봐야 돼요. 저는 차 항상 차에다가 다 시공을 해놓고 1년이든 2년이든 타봐요. 있잖아요. 선에 이제 본딩이 조금씩 남아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라 그래서 거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두 분의 신음소리가 제일 많이 들어요. 제 생각이 힘들어요. 15년 이상 된 차들은 여기 들어있어요. 잘 들어가요. 고개 전세계 대고 없는 거 얘가. 일하네? 네? 일하네? 다 했어. 아, 다 했어? 주머니에 몰래 넣으려고 했지. 계속 감시하고 눈치 깠어. 이제 못 가져가. 오늘 저는 김포에 나와 있어요. 김포에 트라우모토 케어라는 매장에 와 있어요. 썬팅을 하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우리 박 대표가 이 작업에 대한 기부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멀리 김포까지 나와 있어요. 일단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우모토 케어라는 업체가 저는 다시 할게요. 김포 마산동에 위치한 내외장 관리 전문 업체 트라우모토 케어 박진한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업체는 뭐 썬팅, PPF, 그다음에 유리 보호 필름, 윈드실드, 그다음에 오일 교환, 그리고 뭐 차량 뭐 진단까지 저희는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좋은 그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연락을 좀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보호 필름 말고 또 뭐 윈드실드 뭐라고 유리, 했죠? 유리 보호 필름. 유리 보호 필름 바깥에다도 네, 붙이는 게 또 있어요. 네. PPF처럼. 그렇죠. 서킷을 많이 타시는 분들. 나 주로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내가 붙여야겠네. 돌빵 먹고 있는데. 그렇죠. 나는 다른 건 다 아는데 네. 그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저희가 또 그런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김포에 있으니까 김포 마산동? 네, 김포 마산동 66-7번지입니다. 밑에다가 주소랑 연락처 따로 이렇게 적어드릴 테니까 혹시 작업하실 분이 있으시면 여기에 연락하셔가지고 방문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싹싹하고 실제로 보면 잘생겼어요. 아, 네. 이게 밖에서는 되게 진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되게 잘 보여. 그러네. 안에서는 되게 잘 보이네. 좋은 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한테 갔어요? 사실 제 나이 또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한 40대 아니에요? 저 올해 딱 서른입니다. 딱 서른이에요. 계란 한 판인데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30대 초반? 그렇죠. 근데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차가 한 대 있으면 좋잖아요.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친구들이라 뭐 기름값 정도는 벌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자동차세는 사실은 50%가 지금 감면이 돼 있는 상태라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는데 뭐 어차피 2.0 정도의 세금 정도면 네. 충분히 유지가 가능해요. 그렇죠. 저보다 좀 낮을 거예요 아마. 배기량이 2700cc이니까 기본적으로 연료 소모량이 좀 적지 않을 거란 얘기인데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긴 해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이 차를 가져가도 그렇죠. 결국은 운영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활발하게 어떤 사회생활을 하셔야 그렇죠.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 차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리도 다 해놓으셨고 돈 들 것도 없고 그냥 기름만 넣고 타면 딱 되는 차니까. 원래 생방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멜카바가 먼저 해버렸네. 멜카바 대표보다 내 머리숱이 많다니까. 멜카바를 저격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라 친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고개 숙일 때 윗말이 유튜브에서 많이 뵀어요. 유명 인사. 네. 아니. 이 레이싱 다이나믹 이 휠이 정말 자부심이에요 저한테. 이게 19인치 238, 239, 저 246. 네. 저 뭔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238. 238 찌질이 뭔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레이싱 전용 BMW 전용이. 진짜 유명한데 아 갑자기 전인사 완전 웃겼어 지금 238, 239, 246 이게 있는데 저게 뭔 차이죠? 나는 사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하필 이런 거 다이캐스트. 아 그래도 제가 타본 차들만 이렇게 놔뒀어요 여기는. 아이파로얘 빨고 239만 23대였는데 그게 20대가 넘어가면 내가 살면서 총 타본 차량 숫자인데 23대 요거 민 7대 탔고 요 S8 246 나이가 없나요? 저거 30이요 246 요거 30이신데 난 30살 때까지 쏟았던 초까지 다 못 제가 19살 때 운전했어요 30살 때는 차례수 타고 다니는 거예요 금수저신가요? 아니 금수저 아니고 다 DC로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차 팔아서 포르쉐 4대 팔아서 산 차인 거예요 자랑하려고 T2 S8 우리나라에 딱 두 대밖에 없는 거 갖다 놓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니 아까 나한테 이걸 보여주더라고. 아 그냥 새 차 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랑은 약간 감성이 달라. 이게 진짜 재밌는 차인데. 제 눈에는 갓그랜저의 아디를 붙여놓은 것 같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전 차. 아, 사실 이건 너무 소름 받아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야. 나는 이 차를 갓그랜저에다가 아웃박스 배터리도 좀... 안전되시나 봐요? 아, 안전이 없는데 제가 혹시 모르겠는데 안 타가지고 아예 시동이 걸리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300대밖에 안 났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더 많아 이거 가죽하는데 시트, 핸들 전부 다 해서 120만 원 들어왔어요 끝이 안 보이네 이거 돈이 아 이 진짜 무거워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헉! 저 20kg 된 건가? 아니
20kg 못 들어? 으이짜짜! 어우, 나 너무 공기 좀 없겠다. 그게 20kg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아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무게 차이가 이렇게 난다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거 진짜 가벼워요. 보통 배터리를 제가 한 손으로 못 들거든요. 배터리 취급하시는 사장님께서 진짜 10년 동안 배터리 갈 일이 없는 배터리라고 꼭 이거를 껴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게 V파워 배터리고, V파워 배터리는 아마 좀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여기 써있네. 점프 스타터 사용금지. 이게 뭐냐면 배터리랑 배터리를 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 요만한 조그만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전류량을 확 높여서 점프 스타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이 안에 보호회로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요걸 꼭 여기다 붙여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진짜 가벼워 이거. 이걸 가벼움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자, 잠깐만. 제가 혹시 카센터를 하다 망하면 야채 장수를 하기 위해서 이 저울을 하나 사다 놓은 게 있어요. 6kg 조금 넘어요. 6.1kg 배터리가 6.1kg.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게 100A짜리거든요. 보통 우리 납산 배터리 기준으로 해서 100AH라고 써 있죠. 그리고 CCA가 콜드 크랭킹 암페어예요. 이게 1500이라고 써 있어요. 잘 모르실 텐데. 자, 어우 무거워. 어우 씨. 아이고. 자, 이게 우리 BMW에서 승용차에서 가장 크게 들어가 가장 큰 용량의 배터리예요. 12V 105A. 여기는 몇이라고 써 있어요? 100A. 비슷하죠. 5A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 CCA를 보면 950CCA가 써 있어요. 이게 BMW에서 한 50만원 정도 하는 배터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1500이에요. CCA가 높다는 거는 뭐냐면 추운 겨울에 실용성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자, 얘 무게 한번 달아볼까요? 거의 비슷한 용량의 배터리인데 한 바퀴 넘었죠? 와씨, 21kg가 넘어. 이게 무게가 4배인데 용량과 출력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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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 V파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아휴, 숨차. 들어가는 게 리튬 배터리 계열인데 1, 2, 3 배터리가 들어가서 세팅을 했대요. 동그란 형태도 있고 뭐 팩 형태도 있고 그런데 자동차 배터리에 맞게 이 안에 넣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같은 사이즈에서 더 많은 용량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배터리를 갈아볼게요. 이 자동차용 배터리는 CCA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CCA 950이면 되게 큰, 되게 힘이 좋은 배터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보통 850, 뭐 650, 뭐 700 막 그러거든요. 여기에 기본 배터리가 뭐냐면 12V 80A, 그리고 CCA가 660이에요.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할수록 좋아요. CCA는 과할수록 좋아요. CCA가 과하다는 거는 아주 추운 겨울날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떨어지는 효율을 얘가 훨씬 더 좋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도 이 인산철 배터리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간 게 1, 2, 3 배터리가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13.6에서 14.6, 4셀이니까 4셀이면 하나에 3.6V씩 세팅이 되니까 한 셀에 그렇게 해서 이제 리튬 계열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가 이렇게 비었어요. 사실 비었지만 힘이 넘치는 거죠. 물론 이게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껴놔도 운행을 안 하고 자가 방전량이 크면 배터리는 망가져요. 특히 리튬 계열은 완전 방전, 방전 종지 전압 밑으로 떨어지면 배터리가 수명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 방전을 시키면 안 되고,
주기적인 운행은 당연히 해줘야죠. 어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짜리 배터리를 단다고 해서 방전이 안 되거나 하진 않아요. 약간 좀 오바스럽게 교환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상 우리가 오우 이거 부러지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품은 당연히 교환해야 되지만 예측치 못한 것들이 자꾸 망가지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바스럽게 더 많이 교환한 것도 있어요. 배터리를 교환한 지가 아주 오래된 차량이야. 풀린다. 배터리가 보통 수명이 한 2년 정도 쓴다고 보통 생각하고 교환을 하는데요. 요거는 잘 쓰면 한 10년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무게밖에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연비 효율도 좋겠죠. 이거 한번 무게 한번 들어봐 봐. 와, 장난 아닌데? 4kg다. 3배야, 3배. 3배네, 와. 그러면 뭐, 가벼운 거지. 깜짝 놀랐나?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진짜 가볍지? 진짜 가볍네. 어? 비싸서 내 차에도 못 달고 있어. 수입차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같아. 여기 보면 배터리 교체했을 때 IBS를 초기화해주라고 하니까 TG 같은 경우는 이 안에 IBS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들어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수입차들은 대부분 IBS가 들어가 있고 국내 차들은 몇 년씩부터 IBS 들어가지? 한 15년씩 그때 들어가 있대요. 그때부터 들어가? 네. IBS 들어가 있는 연식 차량들은 초기화를 꼭 해주래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의 전압이 달라지거든요. 보통 얘는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충 전압이 12.6V가 완충이고 리튬 계열은 3.6V나 3.7V가 완충 전압이니까 전압 자체가 달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IBS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이 충전이나 방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와, 막 라이트가 막 한 두 배 밝아지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작업해놓으면? 그럼 안 되는 거지? 신기하지, 이거? 달고 싶지? 살 빼는 것보다 배터리 무게를 줄이는 거. 그 맞아. 이게 지금 12kg 정도가 감량됐잖아. 내가 요즘 저녁을 안 먹거든? 저녁을 안 먹어서 빼려는 목표치가 한 3kg 정도 빼는 게 목표였는데 살 빼지 마세요, 여러분. 배터리를 바꾸세요. 그게 제일 좋아. 왜 살을 빼? 배터리를 바꾸면 되는데. 시동 한번 걸어볼까? 세르가 왠지 더 힘차 보여. 배터리 바꿨다고 엔진 소리가 좋아지진 않겠지? 근데 이 배터리가 성능이 좋으면 진짜 연비가 좋아져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매연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배터리 가르니까? 아니 가능해. 왜냐하면 배터리를 교환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안 좋았던 접지가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지니까 이제 센서 값이 달라져. 그러면 매연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 이거 그냥 빈통이야. 리튬 배터리를 안에다 넣기 때문에 100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200짜리를 만들 수도 있대. 그리고 더 싸게도 만들 수 있고. 얘는 뭐 강원도 가서도 시동 거는데 문제 없지. 이거는 이제 센터페시아라고 해서 이 플라스틱이 조금씩 다 까지고 상태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바꾸려고 같이 주문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꾸게 되네. 이거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 됐다. 비상등하고 이런 센서들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조기랑 같이 이렇게 옮겨서 달아서 저 안에 차량에 장착해야 되는 과정이라 옮겨 달고 있어요. 다 옮긴 거지? 이런 데가 보기가 싫었어. 얘도 여기 다 긁혔잖아. 이거 오래돼서 이게 딱 새거 이거 새거 들어가면 또 옆에 거 새거 끼고 싶은 거 아니야? 다 옮겨 달았으니까 장착합시다.
패신저. 패신저 사이드. 안전벨트를 킬까 말까 그거. 사고 났을 때 여기에 사람이 탑승했으면 터트리고 안 탔으면 안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패신저 사이드에 승객 감지 센서.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들어오고. 사고 날 때 엉덩이 팍 들면 에어백을 안 터트릴 수 있어. 뒤질 수 있어. 됐어요. 이제 블랙박스는 저 배터리에 맞게 주차 녹화까지 세팅을 했고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차도. 무슨 옷이야? 제품으로. 지금 뭐 해편하겠어요? 흰 걸 많이 껴서. 이 와이퍼는 우리 김과장 친구가 이 영상 보다가 뭔가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왔어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랑 불수 에어컨 필터. 불수 광고는 아니고 불수 깼을 때 냄새가 안 들어오긴 안 들어와. 물론 자주 갈아줘야 되지만. 우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밖에다 세워놔가지고 이 새 차 상태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보시다시피 썬팅도 다시 저희가 새로 싹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 시트를 새로 싹 했어요. 그 칙칙한 검정색 계열의 색깔을 벗겨내고 베이지 색상으로 가죽 시트를 싹 하고 여기 도어 트림도 이렇게 해서 가죽을 싹 입혀놨어요. 요거는 물론 제 돈으로 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기본 색상인 검정색이나 아니면은 짙은 색깔 계열로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시트집 사장님께서 약간 밝은 색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돈 썼으면 돈 쓴 표시가 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밝은 계열로 이렇게 시트를 했고 여기 차에 맞는 가죽에 패턴이 없어가지고 패턴을 새로 다 제작해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스케줄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정말 이게 시트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사실 되게 많았었어요. 몰고 다녀봤더니 열선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가지고 열선은 그대로 살려서 저희가 그대로 장착을 했고요. 아무튼 이 가죽은 저희가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라 가죽 기아복만 요게 좀 걸린다 하고 나서 봤더니. 그리고 이 TG는 가죽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요 안에 이렇게 고정하는 요 반지처럼 이렇게 잡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정하는 부분이 없대요. 그래서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는 타입이라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이 나는데 요거는 뭐 아마 앉아서 운행을 좀 하시다 보면 조금 좋아질 거예요. 이제 새 차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런 부분들도 좀 까진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포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까지 하려면 사실 이 도어 트림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좀 포기를 할게요. 오늘 저는 시흥에 있는 뷰티풀 사운드에 나와 있어요. 그랜저 TG 작업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그 후방 카메라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남양주에 있는 송과장이 여기에 단골로 이렇게 다니는 오디오 샵이라고 하는데 여기 샵 대표님께서 후방 카메라를 달아줄 테니 한번 가지고 와라 말씀을 하셨고 스피커까지 같이 달아주신다고 이쪽으로 방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흥까지 또 이렇게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번 얼굴 보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시흥 뷰티풀 사운드 강영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지금 차들도 되게 많고 하실 일들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예예. 저는 사실 오디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이게 크게 몰랐는데 이제 우리 송과장 통해서 들어보고 여기저기 보니까 대표님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유명하신 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저는 되게 영광이에요.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그랜저 작업 어떻게 시작하실 거죠? 우선 꼭 필요한 게 후방 카메라니까요. 룸밀러에 이제 영상 나오게끔 하나 설치를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후방 카메라도 취급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안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서비스로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도어의 프런트 리어 스피커 이제 장착을 해드리고요. 장착되는 제품은 글라덴 G2라는 모델인데 가격대는 뭐 그렇게 저렴한 제품은 아니에요. 뭐 많이 비싼 제품도 아니지만 그거 시공해드리고 이제 도어 쪽 뭐 여름 김에 방음 쪽이 좀 부족하잖아요. 방음하고 그다음에 도어 트림 쪽에 흡음해서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뭐 좋은 소리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작업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게 룸밀러구나. 뭔가 멋져 보이는데.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인스톨은 기본이고 그냥 원하시는 모든 작업들은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자리가 딱 요 자리밖에 없어요. 정중앙에다 달면 참 좋은데 애석하게 정중앙에는 그 버튼이 있으니까. 예. 원래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왔었어요. 기존에도 저희 이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도 그냥 연구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온 거죠. 이거 가죽하는 데서도 써도 되겠다. 와, 완전 신기하다. 저거 하나 사고 싶다. 100만 원 정도. 다음에 사야겠다. 요거는 이제 설치를 룸밀러에다 해드릴 텐데 평상시엔 안 켜주고 후진 넣었을 때만 전원이 들어오게 해서 모니터에 이제 후방 영상 나오게 그렇게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손 보시면은 제 요즘은 인스톨을 안 하는데 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여기도 돌아가 있고 뭐 인스톨 하는 사람이 손이 고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 이런 게 좀 창피했었는데 지금은 뭐 창피하진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 살아온 흔적이잖아요. 정도면은 그냥 쓰실만은 하실 것 같아요. 짜자잔.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 길이 되게 외졌는데 그만큼 홍보도 하실 수 있고 그만큼 유명하시니까 또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셨나 싶더라고요. 저도 진입로 보고 많이 놀랐어요. 고객분들이 대부분 이제 건물 도착하실 때까지도 여기 아, 저도 그랬어요. 예. 여기 올라온 예. 여기 뭐가 있을까? 그만큼 또 유명하시고 예. 손님들이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또 여기를 내비를 찍고 올 수 있는 그렇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죠.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저희 쓰는 장비나 조금 라우드한 음악을 튼다든지 그러면 베이스가 좀 멀리까지 가요. 주변에 민가가 있으면은 영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민원의 소지가 있고 네. 외부로 나와야 마음이 차라리 더 편해요. 음악에 대한 감도 필요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목수의 감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손재주 있는 분들 부러워요. 저는 이 목질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작업이 네. 오디오 작업과 방음, 네. 방진 네. 뭐 그 작업들이 거의 주를 이루시는데 그렇죠. TG는 진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 후방 카메라 뭐 그러니까 오디오 할 줄 알면 다 할 줄 알거든요. 아니 사적으로. 그렇죠. 예. 당연히 할 줄 알죠. 할 줄 예. 몰라서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예. 샵이 굴러가려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상업적인 어떤 그게 있잖아요. 예.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작업을 사실 못 하는 거지. 그렇죠. 보통 이제 오디오 작업할 때 뭐 액세서리 가꾸시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 뜯은 김에 해주세요. 그럼 그거는 뭐 그렇죠, 해드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스피커가 이제 장착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미드 우퍼, 트위터가 고음이 예, 장착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탈거를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여기에 이제 미드 우퍼만 예, 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해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돈을 낼 때 웃으면서 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만족하는 결과, 원하시는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 잡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아답터에 맞게끔 링 과자를 제작을 해서 CNC로 가공을 해서 이제 스피커 아답터를 만듭니다. 일단은 좀 시간이 걸려요.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엠마 헤드셔츠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국제 심사관으로 활동 중이고 국내에서는 스텝으로 뭐 심사에 관여하지는 않고 제가 외부에 알려진 거는 사운드 튜닝 쪽에서 그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결과물이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요. 스피커의 진동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방음을 할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 보려고 아귀찜 배달시켰어요. 소리가 정말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 조정하고 나면 좀 더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도 깔끔한데 내가 맡기라 그런가?
보통 누구나가 원하는 밸런스는 맞는데 너가 찾는 소리는 이거보다 좀 가벼운 그치. 소리니까 그걸 만들어줄게. 예, 그런 방향으로 자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차도 네. 좋은 차 없고 그렇죠. 뭐 내가 좋아하는 차가 제일 좋은 차지. 그렇죠. 뭐 정답이 어디세요? 타고 나면은 이제 다음 타자마자 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좋은 차가 또 생기잖아요. 아, 그쵸, 그쵸. 목표가 있어야 또 그걸 또 사니까. 그쵸. 네. 그걸 아니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저희 와이프도 잘 이해 못해요. CD를 못 읽나요? 예, CD가 돌아가면은 이제 돌게 돼 있는데 그 네. 도는 힘이 되게 약해요. 아이고. 오디오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 일단 예, 후방 카메라는 와 후방 CD가 안 돼서 우선 뭐 아쉽더라도 라디오라도 그거는 뭐 데크를 한번 바꿔야죠.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원래가 또 오디오를 저는 잘 안 들어요. 예, 예. 안 듣는 데다가 이 차는 또 타지도 않으니까 이게 계속 견인차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아까워서 타려 달까봐. 제가 탄다 하더라도 누가 CD를 들어요. 다 오디오 네. 이 핸드폰 꽂아가지고 들으니까. 그렇죠. 끝이 안 나네. 아씨, 캐빈 필터 바꾸고 와이퍼 바꾸면 이게 끝이 나긴 나는 거야. 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 뭐 아 정말 좋은데 어떻게 남자한테 좋은데. 아, 대표님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사실 영상에서 음질이나 그런 걸 막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저작권이 아니더라도 아, 예. 사실은 개인용 이 단말기에서 듣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아, 예, 뭐 괜찮습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뭐 하루 종일 이거 작업하시느라고. 예. 여기 매장은 시흥에 있는 뷰티풀 사운드예요. 뷰티풀 사운드. 제가 이거 게시글에다가 잠깐 올렸거든요. 예. 올렸더니 요 간판 이름만 보고 벌써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잘하신다고.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좋은 의도로, 좋은 취지로 그렇게 된 거니까 좋은 분한테, 꼭 필요하신 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음악도 그렇고 후방 카메라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니까 예.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문이 안정돼요. 도로 누가가 나간 것 같아요. 방음지 때문에 이 방음지를 붙이기 전에 액추에이터가 망가졌어야 되는데 보내기 전에 액추에이터는 갈아줘야지. 또 이거 나중에 가져가서 망가지면 다 만들어 놓고 저거 하나 안 해가지고 욕먹을 순 없으니까. 기존 램프는 이 자리, 이 소켓이 다 망가져 있는 거고 이것도 다 맛이 갔어요. 여기는 이미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 있고 이런 램프들은 전구 타입을 쓰면 안 돼. 전구 타입은 불이 켜지면 되게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열이 많이 나는데 그 열을 플라스틱이 이기질 못해. 이건 뭐 국산차든 수입차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요즘 수입차들은 LED 램프를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이것도 신품 전구가 꽂혀 있는 요 새 부품으로 램프를 갈 거예요. 아니 오디오집에서 이거 카메라도 하는데 이게 다 망가진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일단 그냥 조립해야지.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미등 한 번만. 오케이 됐어. 이거 보면 안 닫혀. 꽝 닫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꽉 당기고 있는. 그래서 얘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아, 트렁크 꽝꽝 닫아야 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가지고. 자, 이제 부드럽게. 그렇지. 여기는 지금 충북 오창에 있는 진상 클리어. 아니, JS 클리어. JS 클리어에 와 있고, 그랜저 작업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저희 작업이 되게 길어지면서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사실 연락을 제일 늦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부터 이틀 동안 이 안에 실내 클리닝과 광택 작업을 해줬고 마지막으로 유리막까지 완료를 했어요. 또 차량 바닥 매트를 보고 안타깝대요. 너무 더럽다고 그 매트까지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게 찌든때랑 이런 게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거를 다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작업 순서는 가죽을 하셔서 실내 클리닝 천장만 작업할 거고요. 지금 산 클리어요. 뭐 할까 하다가 지금 산 클리어? 시트는 교체하면서 하셨다고 하길래 타이거 안 하는 쪽으로. 원래는 전체적으로 타이거를 하고 시트 작업 따로 하고 천장 따로 하거든요. 어제 와갖고 전처리만 해놨어요, 제가. 제가 이 업을 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자동차과를 나오고 튜닝 쪽으로 좋아해서 정비도 했었고 오디오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차가 잘 맞더라고요. 제가 만족감이 너무 좋아서 세차를 해서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만족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일단은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었고요.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다 하고 있었는데 좋은 취지로 하신다고 하시길래 보자마자 바로 청주까지 와주신 것도 감사하죠. 검은색 계열은 습식으로 안 하고요. 건식으로 해요. 근데 밝은 계열은 습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실내 클리닝 할 때가 최고 힘들어요. 천장 할 때가. 이제 반했어요. 팔이랑 허리가 최고 아파요. 엄청 편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반 세차는 물걸레질만 하는 게 아니라 APC라는 약품으로 시트나 도어 트림이나 이런 닦아드리고 기본 세차에 들어가 있어요. 프리미엄 디테일링이라고 해서 가죽 시트를 다 떼요. 시트부터 도어 트림이랑 엔진룸 폴리싱까지 전체적으로 올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마다 가격이 다 틀리죠. 큰 차는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큰 차는. 하얘진 게 보여요? 빵! 빵!
클리닝을 살짝 하고 그 다음에 가죽 코팅을 올릴 거예요. 강택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강택을 낼 거고요. 차 상태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5시간, 8시간 잡고 있고요. 제 도장 한 차는 강택을 해도 열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일반 도장명보다 도장 두께가 좀 얇기 때문에 기스 잡겠다고 너무 열을 주면 또 기스가 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히 하죠. 유리막 바를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유리막을 먹어버릴 수가 있어서 기본 도장이 훨씬 좋아요. 재도장 하면 기수도 엄청 잘 나요. 1-7이 최고 좋습니다. 차이를 보시라고 나눠놨는데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2차, 3차까지 더 돌리면 채도도 올라오고 다 올라올 거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거지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랜저 집에 못 가냐고요? 그랜저 집에 못 가죠 오늘. 내일 가야죠 집에. 강택 1차, 2차, 3차 다 됐고요. 유리막 1차 발라놓고 하루 챙겨놨고요. 2차는 지금 바르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제요? 12시까지 했습니다. 좋네. 차를 이렇게 차가 변할 수 있구나. 문제는 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돈이 얼마가 된 거야? 그게 전신성형이지, 이 정도면. 아, 해놓고 나니까 진짜 좋긴 좋다. 사이드 미러 이쪽하고 이쪽 봐봐. 저 유리막을 한 거랑 안 한 거랑의 느낌이 불빛이 반사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이게 딱, 이 느낌이 눈으로 딱 벌써 표시가 나는데. 진짜 이 차는 여러 사람들이 진짜 고생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식구들도 고생한 게 있고 다 업체 한 분 한 분 이 대표님들이 땀이 다 깃든 차량인데 나만 돈으로 때운 거야? 아, 나 참, 우리는 참 엔진 내려서 작업했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을 못해.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 네. 굉장히 아, 많으셨고. 진짜, 진짜 진상 크리오는 아니죠? 원래 청주에서 계셨다고? 네, 청주에서 하다가 확장 이전을 한 확장 이전을. 아직 지금 간판도 못 달았어요. 이전하시자마자 이 차가 들어와서 이전하고 처음으로 작업하신 거고 아직 간판도 안 달려 있어서 간판 공사도 하기 전에 우리 차 먼저 작업을 해주셨어요. 사실 너무 고맙고. 아, 네. 여기는 주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기본 세차도 하고요. 디테일링, 실내클리닝, 강택, 유리막 그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직접 물 뿌리고 세차하는 거죠? 네. 그 디테일링 샵들 보면 세차 허가가 잘 안 나니까 보통 스팁으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물이 충분하게 뿌려지지 않으면 이게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차를 아끼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팀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사실 물을 시원하게 뿌려주시는지 방택 정말 잘 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를 보면 물론 이제 도색을 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 사실 광택을 이렇게 세게 낼 수는 없어요. 뭐 광택을 이렇게 심줘서 내거나 할 수는 없는데 아직 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렇게 조심해서 12시까지 작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아기가 몇 살이라고 그러셨죠? 7살. 한 명이에요? 네. 아. 아, 보통 애를 보기 싫어서 야근을 하는. 아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세차, 이제 세차 같아요, 진짜. 좋은 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계속 만들면서. 네. 아, 정말 꼭 필요하신 분한테 네. 갔으면 좋겠다 싶고.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디테일링 세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상 클리너. 진상 클리어. 거기. JS 클리어 그 설명글에 전화번호랑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이쪽에 연락하셔서 작업을 해주세요. 친절하시기 아마 친절하시죠? 아, 빵 친절하죠. 그 가게 이름 보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 안 하죠.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내가 진상이 아닌가. 앞으로 영업 정말 잘 되셔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시고 또 이 모터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아반떼컵에서 1등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신지라 차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오셔가지고 광택 내시면서 사장님하고 수다 떠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게? 근데 키가 하나야. 저 키? 아 키도 미리 말하면 스타트 버튼 딱 핸들에 다 해놓는데 전문이잖아요. 거의 그 생각을 못했네. 네. 지금 딱 외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TG가 이게 차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원래가 이게 이런 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딱 보다 보니까 여기 실력이 이건 것 같아요. 딱 보니까 TG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외관이면 완전 특이. 대표님이 특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은 마음에 안 든대 이게. 아니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기본판이 이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 네, 이거는 규정된 사실이다 보니까 이제 이 녀석 나이를 생각하면은 좋을 수 없어요. 네. 저는 좀 이따가 제가 할도리는 딱 기똥차게 해놓고 일단 여기 뭐 제이슨 네, 대박 나시고 네, 일단은 실력이 좋으신 거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따 뵙겠습니다. 뿅. 정면에 보이는 북은 튜닝샵 배기, 버스, 브레이크, 일반 정비. 건물 오른쪽 보시면 튜닝 파츠를 만드는 전문적으로 깎을 수 있는 거 들어오고 오른쪽은 썬팅, 불박, 내비 이런 게 들어와 있고요. 진상 클리어요. 자, 진상이란다 자꾸. 거의 이름이 자꾸 진상이 생각나지? JS 클리닝에서 매트를 보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택배로 도착을 했어요. 이게 까실까실하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안 밀려나게 일부러 이렇게 했나 본데? 자, 이거 오래된 매트. 이거는 새 매트.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코일 매트들은 이게 되게 굵직굵직한데 되게 미세하게 돼서 카펫 같은 느낌이 나요. 혹시라도 매트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JS 클리닝에 연락하셔서 주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근데 이거 매트 진짜 예쁘다. 예쁘고 진짜 좋아. 완전 마음에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요거까지는 좀 갈고 싶었거든요. 여기 도어 스태프까지는 교환을 하고 싶었는데 현대에서 지금 현재 물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품이, 이 부품뿐이 아니라 현대가 지금 물건 공급이 거의 대부분 잘 안 돼요. 나이가 좀 들면. 그래서 요건 교환을 못 했어요. 장장 한 9개월 가까이 걸렸던 모든 작업이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끝. 아, 이제 사실 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는데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는 상품을 장착을 할 건데요. 카오디오랑 결합된 상품인데 기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이따 완성하고 기능 같은 걸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면서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일단 안드로이드의 기능은 우리 스마트폰인데 차에 박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워. 그래서 저거를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릴 것인가 아니면 쟤를 둘 것인가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옮겨야죠. 왜냐면 저게 보이는 건 좋은데 이 전체적인 그 룸밀러의 모양이 조금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좀 이렇게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원래 좀 TG를 굉장히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동호회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저 박민재가 TG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 왜냐면 또 여섯 대를 또 끌었었고 이게 또 TG하면 아직까지도 고급적인 이런 느낌이 이제 또 HG보다 또 TG가 더 이쁘긴 이쁘거든. 유명 유튜버 그 카라큘라 차도 한번 인스톨 해주고 그랬었으니까. 아, 저기 다음 달에 예약돼 있습니다. 아, 그때 네. 한번 와서 구경해야겠다. 네. 우리 연예인 봐야지, 연예인. 네.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얘는 구조가 되게 단순해. 뜯는 게 여기 뜯고 여기 뜯고 여기 뜯고 여기 뜯고 여기 뜯고 볼트 6개면 나와요. 커버는. 그리고 오디오 4개 빵. 무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무출이 뭐냐면은 자출, 무출이라는 게 있는데 자출은 이 오디오 자체 내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것. 그래서 자가로 출력을 낼 수 있고 무출은 외부에 있는 앰프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외부에 있는 이제 트렁크 쪽에 붙어있는 앰프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장착하면서 순정 앰프를 살려가지고 작업을 저희가 마무리 할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음질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현대기아차에 달려있는 순정 앰프를 모두 살려가지고 작업을 했었을 때 안 좋은 소리가 난 적이 없었어요. 장 대표님의 이제 좀 니즈를 제가 좀 충족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댓글 중에 중국산이다, 이제 제품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저렴한 것만 찾아요. 근데 저렴한 걸 써보고 안 좋다? 아, 당연히 안 좋죠. 싸고 좋은 게 어딨어, 세상에. 얘네들도 좋은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램이 무려 6기가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 용량이 128기가. 배틀그라운드도 작동이 돼요. 어차피 좋은 취지로 지금 또 진행하는 컨텐츠고 차라리 저도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계 중에 가장 좋은 걸 그냥 달아야겠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좀 뭐랄까 편견. 이거를 이 제품으로 제가 깨드릴 거예요. 사양이 이거보다 낮은 걸 달아놓으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게 또 취지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걸로 세팅해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정말 화려하고 누가 만져도 거부감 없는 물건인 거를 여기서 입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쌀 수 있는 만큼 계속 싸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좀 지기 싫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기 싫어서 후방 카메라 이렇게 룸밀러에 달아놓으셨는데 어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막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좀 느낀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쌀 수 있는 거 테이프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좀 웃기잖아요 지금 모양이. 근데 이게 뭐냐면 TG의 전용 마감재예요. 이 보시면 위에 마감이 이렇게 돼 있고 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볼팅을 안 하고 넣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아 되게 허접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 이거는 빨리 이거 되죠. 꾸르르 꾸르르. 예. 아니 손이 되게 느릴 것 같아가지고 손만 그렇게 하고 영상을 빨리 해. 끝. 이게 마감이. 어? 단차가 하나도 없어. 네. 잘 나와요. 진짜 이런데 단차 하나도 없네. 네. 키만 돌아가면은 바로 이제 배터리가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은 대기 모드로 가 있어요. 뭐 휴게소 갔다가 또 딱 신호 걸려면 막 부팅을 막 하고 막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얘는 그냥 껐다가 오프 되고 키 돌리면
바로 켜져요. 그냥 대기 모드 우리 버튼 누른 것처럼. 네. 네, 이게 좀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도 그러네. 있고. 그리고 이제 저전압 방지 모드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USB랑 유심 꼰대가 들어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USB 꽂는 데가 세 군데인데 역할은 똑같은데 역할은 서로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꽂는 것마다 다 따로 인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뭐 여긴 음악 넣을 거야, 여긴 영상 넣을 거야, 나 이제 휴대폰 충전해야겠어 뭐 이런 정도로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유심을 꽂으시면은 데이터 쉐어링 유심 하나 발급 받으셔가지고 같이 연결하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인터넷이 잡혀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플레이스토어 구동 속도 딱 와. 여기서 우리 어떻게 팀앱 한번 써보자. 팀앱을 누르면 팀앱을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 카카오 땡. 아 이거 말고 팀앱 여기 설치. 아니 근데 홈쇼핑 같다. 아니 내가 계속 듣다 네. 보니까 네. 내가 홈쇼핑을 보고 있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 핸들 리모컨이 버튼이 4버튼이에요 개조하시면 저항 막 바꾸고 하시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인위적으로 내가 편한 키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소리가 안 담길 거야. 하지만 볼륨 한번 올려가지고 진짜 좋아. 내 거 제규어랑 비슷해. 그 본업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출력 올리는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제가 오늘 출력 튜닝해서 내보내주고 싶어요. 근데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잖아. 아니 이거 원래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취지가 지금 어긋났는데 이거를 이제 보시고서 달아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사실 그 차종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길 수가 없고 차라리 이제 직구하셔가지고 장착점 가시고 장착하시는 게 좋아.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자다 보니까 인증 제품만 판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차종에 대한 걸 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달 수 있는 차종이 있고 장착을 못하는 차종이 있어요. 근데 인증 문제 때문에 모든 제품을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본업은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스피커랑 딱 매칭이 되는 것 같아. 와, 이 차에서 날 소리가 아닌데? 네, 이 차에 날 수가 없죠. 아니, 하다 보니까 계속 더 해주고 싶은 거야. 네. 내가 탈 것도 아닌데, 이왕 줄 거면. 그러니까 이 차가 변화하는 모습이 즐거우신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즐거워. 아, 후방 카메라 나오는 걸 안 봤는데. 짜자잔! 네,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 자, 이제 그랜저 이 그 오디오까지 작업을 했어요. 지난번에 스피커 작업을 하고 CD가 안 나와서 정말 난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를 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할지 그거를 제가 투표에 붙였었고, 투표의 결과가 8-2. 80%가 안드로이드로 가야 된다. 그리고 20%가 순정을 고수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드로이드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광택 작업을 하는 한 대가 오창이었고, 오창에 있는 우리 그 아우토모빌의 박민재 대표가 저한테 연락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런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갖고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일단은 뭐 이 취지가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거 좀 여유되면 나중에 저도 좀 해보고 싶어. 그래서 아니, 근데 재밌어. 아 재미 있죠. 재미는 있지. 아니 돈 쓰면 재밌어 원래. 컨디션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굴러다니는 티지들 중에 그래도 상위에 있지 않을까. 상위에 네, 가장 네. 좋은 차를 만들고 네, 싶었거든 네. 원래.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갑자기 싶어. 내가 연락해가지고. 너무 아쉬워. 예, 우리 구독자가 아니었어 원래. 아 사실 아까 전에 몰래 지금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가 벌써 됐구나. 저는 이렇게까지 또 이게 진심이신지 몰랐어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 자리에서 그냥 말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차에 대해서 되게 진심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 진심이 사실 저를 움직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제가 약속드린 거 제가 장착한 건 책임지고, 그리고 무슨 음악을 들으셔도 다 대응이 될 거고. 아 이거 진짜 참고하셔야 되는 게, 원래 저는 올인원 데크를 다는 거를 안 좋아해요. 대부분 장착을 해놓으면 애가 맨날 버벅거려. 맞아. 하면 두둑 두둑 두둑. 오늘 이거 진짜 장착하고 나서 보니까 와 너무 좋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더 내 차를 부탁해가 더 잘 돼서 네 나중에 저기 밥은 한번 사주세요. 내가 여기 채널에 나왔으니까 네. 밥은 사야. 아니 채널 내 거 아닌데. 아 그래? 제 것도 한번 놀러 오셔서 그냥 뭐 쓸모는 없겠지만 한번이라도 아우토모빌 검색하시면 그 우리 아우토모빌 대표님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같이 보여요. 아까 매핑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핑 진짜 잘해요. 그래서 매핑 맛집. 네, 이 차 이제 구입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시원하게 다 공짜. 예.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길어. 이거 통편집 당하는 거 아니야? 통편집이에요. 통편집.
근데 잘 해놨어요 너무. 근데 아. 너무 아쉽다 이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고 이제 뭐 남았지 이제? 다 했나? 이거는 이제 제가 옥탄 부스터? 네, 선물인데 거마옷이 재고가 동이 났대요. 제가 그거 있으면 그거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운 대로 제가 이거는 증정. 제가 여기다가 잘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래갖고 주유하실 때 기분 내키실 때 한번 넣어주세요. 네. 어쨌든 내 차를 부탁해. 파이팅 한번 하시죠.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네. 파이팅! 이렇게. 파이팅! 네. 파이팅!